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어머, 여기는 무덤이잖아? 그래, 더 정확히 말하면 빈 무덤이지. 아,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향하셨어.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다니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했잖느냐. 사랑하는 너희들을 두고 내가 어디 가겠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이루어야 할 미션이 있단다. 미션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우린 예수님 말씀만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맞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거라. 네, 예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르쳐주고 바르게 지키도록 도와주거라. 아휴,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란다. 네,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 우리도 예수님의 미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맞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하셨나요? 정답은 모든 민족.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1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번, 세상 끝날은 오지 않는다. 3번, 세상 끝날이 오면 도망가라. 4번, 세상 끝날은 오늘이다. 정답은 1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